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을 검토 중인 한평군을 방문해 나비 축제장 개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 한평 주민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은 강 시장은 전라남도를 의식한 듯 광주군공항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취타대의 인도를 받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어린이 손을 잡고 한평군수와 나란히 입장합니다. 거리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성대한 환영 속에 나비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평가했습니다. 기후위기에 맞는 멋진 축제로 우리 광주 시민들도 사랑하는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. 강 시장은 이상익 한평군수가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방이라며 광주 군공항 관련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광주시가 좀 제시할 거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? 군공항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. 개장식의 외부 인사는 강 시장 외에도 양향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한평 나비 대축제는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예년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. 중앙광장은 전통놀이와 공연이 이어지고 또 주변에 이 꽃 같은 걸 너무 잘 해놔가지고 누나들이 또 우리 제수들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제 오늘 첫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사피니아 등 40만 송이의 꽃이 피어난 나비 생태관과 곤충 체험관 등에는 더 많은 벌과 나비가 날고 있습니다. 너무 잘 꾸며져 있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즐기기에 참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. 오늘 개막한 한평 나비축제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